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유니차 팀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수원 지점에 나왔는데요.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뭐냐? 정말 메리트 있는 차량이 한 대 있어서 인천에서 불이 났게 지금 수원으로 달려왔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준대형 세단을 한 대 준비를 했어요. 젊은 층들에게는 K7이 조금 더 선호가 될 건데, K7 중에서도 연비 좋다는 디젤 차량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냥 디젤이 아니죠. 흰색의 파선, 거기다 베이지 시트까지 추가가 되어 있는 녀석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그 차량 바로 보러 가실게요. 자, 기아 자동차의 올뉴 K7 2.2 디젤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이고요. 2016년식에 9만 1000km 정도 주행한 완전 무사고의 성능 기록 부상 누유 한 방울 없는 녀석입니다. 일단 각설하고 차량 외관 상태부터 꼼꼼히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앞쪽 본네트부터 시작해서 그릴, 범퍼 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K7 중에서도 올뉴 K7이 가장 많은 판매율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이제 더뉴 K7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둥글둥글한 디자인이었잖아요. 하지만 올뉴 K7으로 들어서면서 이제 패밀리 룩의 날카로운 외관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판매율을 자랑하고 있는데, 그만큼 판매율이 좋다는 거는 중고차 감가 방어가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외관상 흠집은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앞쪽에 전방 센서까지 장착이 되어져 있는 모습과 이어서 앞쪽 헤드라이트와 아래쪽 사구 포그램프 살펴보게 되시면은 백화나 습기, 스크래치 이런 부분 전혀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스타일 옵션이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구 포그램프와 휠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차차 알아보도록 하고, 이어서 운전석 쪽 측면부 라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 휀더부터 시작해서 도어 라인 따라서 쭉 살펴봤을 때, 일단은 지금 차량이 외부에 있었기 때문에 약간 더러운데 그 부분은 조금 감안해서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부칠, 단차 이런 부분은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앞쪽 휠 타이어 같이 살펴보실 텐데요. 앞쪽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한 70% 정도 남아 있고요. 이어서 휠 살펴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양호하긴 하지만 사이드 쪽에 미세한 생채기 정도는 자리 잡고 있고, 스타일 옵션이 추가가 되어야만 이 휠이 들어간다라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곧바로 뒤쪽 휠 타이어 살펴보실 텐데 타이어 트레드 한 80% 정도 남아 있고요. 이어서 휠 살펴보게 되면은 앞쪽보다 덜하기는 하지만 미세한 생채기 정도는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곧바로 후면부 라인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뒤쪽 C필러부터 내려오는 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면은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후면부에도 어디 찍힘이나 붙터치, 스크래치 이런 부분은 전혀 없고, 썬팅지 울거나 찢어진 부분도 전혀 없고요. 곧바로 트렁크 공간 한번 살펴보실 텐데, 디젤 차량이지만 준대형 세단이다 보니까 굉장히 널찍한 트렁크 공간 보유하고 있고요. 골프백 두 개 정도는 무난히 들어갈 만한 사이즈고, 아래쪽에 킷 삼각대가 알맞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내려서 아래쪽으로 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후방 감지 센서 또한 정상적으로 부착이 되어져 있고, 뒤쪽 테일램프 같은 경우도 깨져서 습기가 차있다라거나 스크래치 난 부분 전혀 없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곧바로 조수석 쪽 측면부 한번 살펴보실 텐데, 뒤쪽 핸더부터 시작해서 도어 라인 따라서 쭉 살펴봤을 때 일단은 운전석과 조수석 그리고 앞뒤로 외관 상태가 전체적으로 나쁘지는 않아요. 그치만 굳이 한 가지 하자를 잡자라고 하면은 이쪽 조수석 사이드미러 쪽에 약간씩의 붓터치 정도는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열 공간 바로 한번 살펴보실게요. 제가 영상 초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안쪽에 베이지 시트가 들어가져 있어서 한층 더 고급스러운 실내 인테리어를 보실 수 있고요. 베이지 시트라고 하면은 고객님들이 막 엄청 더러운 거 아니냐, 오염, 이염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뒷좌석에는 사람이 많이 탑승한 흔적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큰 오염이나 이염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요. 바닥 매트 또한 전 차주분께서 코일 매트로 완벽하게 시공을 해놓으셨고, 그리고 도어 트림 쪽 살펴보게 되시면은 뒷좌석 2단으로 조절이 가능한 열선 시트가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외관 컨디션과 트렁크, 2열 공간까지 같이 살펴보셨고, 안쪽에 탑승을 해서 또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이렇게 차량 안쪽에 탑승을 했고요. 차량 키는 이렇게 생긴 스마트 키를 한 개 보유하고 있고,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네, 디젤 차량이지만 굉장히 정숙하게 시동 잘 걸리고 있고요. 앞쪽 키로수 살펴보게 되시면은 91,807km 주행했고, 계기판상 경고등은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이어서 스티어링 휠 살펴보게 되시면은 연식 키로수 대비해서 큰 사용감은 보여지지 않고 있고, 핸들 우측으로는 사용자 설정 버튼과 크루즈 컨트롤, 핸들 좌측으로는 볼륨 조절 기능 및 핸즈프리 기능이 들어가져 있고, 그리고 순정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전 차주분께서 사제로 HUD를 따로 설치해 놓은 모습과, 앞쪽 살펴보게 되시면은 2채널 블랙박스 카메라와 함께 하이패스 ECM 룸미러가 장착이 되어져 있고, 센터페시아 살펴보게 되시면은 순정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데,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화면 깨짐이나 노이즈 없는 아주 선명한 화질 보여주고 있고요. 2016년식 이상의 차량이다 보니까 폰 프로젝션 기능이 들어가져 있고,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모두 지원한다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공조 시스템 버튼이 들어가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프로토 에어컨이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지금 날씨가 더운 관계로 에어컨은 작동을
해놨는데 시원한 바람 굉장히 빵빵하게 잘 나오고 있고, 운전석과 조수석 서로 각기 다른 온도로 조절할 수 있는 좌우 독립형 에어컨과 디스플레이 설정할 수 있는 각종 버튼들이 들어가져 있고, 아래쪽 기어 노브 살펴보게 되시면은 실내 사용감은 거의 보여지지 않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너무나도 훌륭하고요. 기어 노브 뒤편으로는 핸들 열선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가 들어가져 있고, 통풍 시트는 운전석만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는 점과 전자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까지 필요한 옵션들만 딱딱 골라서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쪽 살펴보게 되시면은 파노라마 선루프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는데요. 작동 시에도 잡소리, 오작동은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내에 탑승했을 때 담배 냄새나 퀴퀴한 냄새 전혀 없기 때문에 비흡연자분들이나 여성분들 혹은 어린아이들이 타기에도 전혀 불편하지 않을 차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나가서 엔진룸 한번 살펴보실게요. 지금 이렇게 엔진룸 앞에 나왔는데 디젤 엔진치고는 굉장히 정숙한 엔진 소리 들려주고 있고요. 영상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누유나 미세 누유 또한 전혀 없는 차량이고, 저희가 시운전 테스트까지 모두 마치고 찍는 차량이니만큼 엔진 미션 컨디션 누구보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량 엔진룸까지 같이 살펴보셨고요. 내려서 총 정리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같이 올류K7 디젤 차량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지금 키로수가 91,000km에 완전 무사고, 선루프에 베이지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데 지금 판매 금액 1,42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전산을 이렇게 쭉 살펴본 결과 10만km 미만으로 봤을 때는 제일 저렴한 녀석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차량 컨디션도 굉장히 훌륭한 녀석이니만큼 고객님들 빠른 문의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차량에 대한 성능 기록부 영상 마지막에 띄워드릴 테니까 한 번 더 참고 부탁드리고요.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또는 구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찾아뵙는 윤인철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